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찰스 바클리는 요즘 세대의 선수들이 비판에 더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케빈 듀란트를 언급하며 그가 훌륭한 선수이긴 하지만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그것이 정당했는지 되묻지 않는다고 말했네요. 또한 바클리는 샬럿 구단주였던 마이클 조던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 조던에게 노라고 말할 주변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군요. 스테픈 커리는 NBA 역사상 여러 명의 고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각 시대를 비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마이클 조던을 현 시대에 르브론 제임스를 과거 시대에 두는 건 불공평하다고 언급했네요. 그랜트 힐은 다음 올림픽 때 조엘 엠비드가 여전히 미국 대표팀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엠비드와 이에 대해 이미 얘기를 나눴고 엠비드도 흥미가 있는 듯이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힐은 국제대회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관심도가 부족하다고도 덧붙였군요. 중국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사샤 조르제비치는 농구는 개인 스포츠가 아닌 팀 스포츠라고 강조하면서 루카 돈치치를 리스펙하지만 그가 우사인 볼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폴 조지는 2010년 신인 드래프트 당시 클리퍼스가 자신을 거르고 알파로크 아미누를 지명한 것 때문에 클리퍼스와 만날 때마다 굉장히 열심히 플레이했다고 하네요. 트레이시 맥그레이디는 1997년 신인 드래프트가 있기 전 보스턴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보스턴 감독이었던 닉 피티노 밑에서 뛰고 싶지 않아 고의로 못하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연속으로 참가하는 국제대회인 월드컵을 앞둔 루디 고베어는 지난 시즌 막바지보다 몸 상태가 더 좋다고 말했네요. 제일런 브런슨이 여자친구인 알리 막스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RJ 베럿, 조시 하트, 미켈 브리지스 등이 참석했다고 하네요. 뉴올리언즈 구단은 제럿 앨런이나 아이제이아 스튜어트 같은 빅맨 영입을 모색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고 하는군요. 유타 와타나베가 FIBA 월드컵 참가를 위해 일본 대표팀에 합류해 첫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팀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음 단계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네요. 루이 아치무라가 결정하는 이번 월드컵에서 에이스로서 어떤 활약을 펼쳐 보일까요? 21-22 시즌까지 NBA에서 뛴 경험이 있는 빅맨 윌리 컬리스타인이 이탈리아 리그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댈러스 구단은 여전히 클린트 카펠라 영입을 노리고 있으며 트레이드를 위해 제3의 팀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런 노웰 영입에는 현재 관심이 없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